오전에도 보도 나왔는데 경북 의성 같은 데서도 새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집계가 안 됐는지 싶어서요.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 260개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 치졸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험 물질 담긴 풍선을 살포할 경우 군에서 대처 방안을 공고합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터졌을 때 그것이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를 했다가 대통령실과 전 국방부 장관 통화 이후에 인전사단장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로 추가로 지금 새로 발견된 게 있는지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 260여 개가 현재까지 발견되었고 현재 공중에 있거나 새로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혹시 전단이라든지 USB든지 CD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가 적혀 있거나 저장이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발견이 됐나요 혹시 그런 건? 전단은 없었습니다. 풍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입장을 설명드리면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방 한계선 이북의 다수 지역에서 다량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하였습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에 광범위하게 낙하하였습니다.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 치졸한 행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 정찰을 하였고 풍선 식별 시 이를 실시간 추적 감시하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 치졸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풍선이 오게 되면 그거를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확산이 되게 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 1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합참에서는 상황 평가를 해서 낙하시켜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발표 관련하여서는 우리 그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군사 작전이며 또 우리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우리 그 민간 단체가 하고 있는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저급하고 치졸한 그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탄도미사일 관련하여서는 그 지난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하였고 또 그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그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드론 침투 같은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고려 중인 게 있습니까? 대북 그 심리전 관련하여서 우리 군은 항상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그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뭐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어제 그 알려드린 바와 같이 16시 이후로 공중에 있던 풍선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그래서 약 260개로 설명드린 게 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아까 오전에도 보도 나왔는데 경북 의성 같은 데서도 새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집계가 안 됐는지 싶어서요.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 260개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풍선 부양의 중요한 것이 기상 조건인데 그중에서 바람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이 불게 되면 지난번 그 공원에 그 북한이 공원했듯이 또 풍선 부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남북 공유 하천에 또 오물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뭐 저희 군은 한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임무이니까 항상 뭐 태세는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약 260개니까 뭐 그중 그보다는 더 보냈을 수 있고 뭐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양하는 원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북한군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각에서 그것이 위험물일 경우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약 10km 정도의 적재물이 지금 내려왔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화생 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공중에서 이렇게 터졌을 때 그것이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그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위험 물질 담긴 풍선을 살포할 경우 군에서 대처 방안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중에서 높은 고도에서 화생 무기가 폭발했을 경우에 지상에 내려오면 그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발 행위이고요. 거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데 현재까지는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중에서 그 화생 물질이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는 위험성은 없다. 지금 합참에서 말씀드린 어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합참이 1차적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합참이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항적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한 걸로 봐서 한 종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선 방향으로 나가서 그 러시아 수출 목적이 뭐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를 했다가 대통령실과 전 국방부 장관 통화 이후에 인전사단장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이 되고요. 지금 뭐 군사법원이나 경찰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